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벨톤! 와, 얘 벨톤에서 나온 멀티예요. 짠! 너무 귀여운데? 아, 난 좀 더 클 줄 알았는데 엄청 작네요, 얘. 이 작은 아이가 안에 와, 엄청 프리셋도 엄청 많고 IR 로더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와, 그리고 지금 외관 자체가 다 철제로 돼 있어서 진짜 튼튼해요. 이렇게 외관이 있어야 우리가 이동시나 아니면 외부 공연을 나갔을 때 사용을 해도 이제 이게 되게 튼튼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 외관 되게 많이 신경 쓴 게 딱 느껴지고, 아,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싸서 외관에 너무 돈을 투자한 거면 안에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이제 사운드가 또 궁금해지는데. 아, 네. 인풋, 아웃풋 다 있고요. 억스랑 폰 나눠져 있고 USB에서 와, 되게 멋있네요. 우선은 외관은 합격. 이 안에 이제 이 컴퓨터 연결할 수 있는 USB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전용 어댑터가 있겠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너무 무겁다. 야, 이 무게랑 이 무게랑 똑같아.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아, 네. 어쨌든, 네. 아, 이거 무게 달아볼게요. 500g이죠? 500g? 보통 뭐, 240g 이러잖아요. 500g에 비해. 얘 몇 g이야? 800g이야, 진짜. 와, 이게 말이 되냐고. 너무 무겁다, 얘. 와. 작은데 무거우니까 더 무거운 것 같아, 이거. 네, 그러면 사운드 우리 궁금하니까 사운드 들어보고 조작 방법 알아볼게요. 썬데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GP100. 네. 얘 베일톤에서 나왔어요. 그 GP 시리즈죠, 계속. 그렇죠. 네. GP 시리즈예요. 이게 그러니까 멀티가 뭐 대세인 것 같은 느낌이, 뭐 저희가 멀티를 자주 달아서 또 저희끼리의 느낌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썬탐 하면서 되게 멀티가 많이 눈에 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멀티가 아무래도 좀 더 프로세싱 면이나 아니면은 홈 레코딩에서 간편하죠. 유용하고 간편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뭐 각광받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요즘 따라 더. 예전에는 좀 세션 분들이나 아니면 좀 팝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좀 한정적으로 사랑을 받았다면, 네, 지금은 이제 라이브나, 네, 아니면 진짜 나만의 홈레코딩 식으로 많이 찾으시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멀티 종류 보시고 골라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옛날에는 멀티가 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뭐 다 좋아. 예. 가격대도 워낙 천차만별이고, 예, 내가 쓸 수 있는 사양이나 이런 거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골라야지. 예. 근데 뭐 좋은 게 좋은 거 당연히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예. 사실은 많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그렇죠. 내가 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너무 들어있는데, 예, 그걸 굳이 그거를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은 딱 내가 쓸 것만 딱 있으면, 예, 딱, 네, 그게 가장 사용 빈도가, 예, 높아지고, 예, 손이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좀 생각을, 뭐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뭐 플렉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뭐 그걸 다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예. 맞아요. 죽을 때까지 못 사용할 것 같아요. 안 써보면 안 돼,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멀티를 연구하고 싶다라든지, 네, 뭐 난 이런 거 연구하는 거 너무 좋다, 네, 뭐 사운드 뭐 난 이거를 완전 박사가 될 거다, 뭐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하지만, 실전에서 쓸 때는, 네, 내가 쓸 것만 딱 써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죠? 네, GP100 얘는요 베일톤에서 나왔고요. 뭔가 이 웅장한 멀티의 숲 안에서, 네, 작은 뭔가 뭐 색색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되게 강해요. 대신 생명력이 엄청난, 엄청나죠. 네, 막 그리고 가격대도 엄청 착해서 와, 가성비로는, 네, 진짜 대단하지 않을까
라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힐톤 그냥 네. 일반 페달도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예. 우리 뭐 항상 칭찬했던 게 베일톤에서 예. 뭐 가성비에 대해서는 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 멀티 또한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멀티도 멀티만의 그런 하지만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잘 해냈을까? 예, 라는 좀 궁금증은 있네요. 예. 네. 자 외관 먼저 아까 전에 뭐 프리뷰에서 잠깐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 라이브 때도 써라 너네. 이거 막 밖에 가져다니기 힘든 멀티가 있지 않니? 이만한 건 뭐 힘들죠. 예. 그렇죠. 무겁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작고 튼튼하고 너가 쓰고 싶은 거 다 여기에 담아두고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녀라 포켓처럼. 예. 딱 그런 의도가 돋보이는 외관이에요. 뭐 아답터까지 다 해도 한 1kg 조금 넘으니까. 그렇죠. 예, 뭐 얼마 진짜 가볍습니다. 아답터가 반이야. 이게 무슨? 근데 이거 분명히 이게 와투스랑 DC 9V에 500A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용 아답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안전사고 쓰시면 돼요. 예? 네. 예. 작은 거 요즘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아답터 전류 네, 전압 이런 거 네.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 사용하시면 따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에 맞게 네. 여기 9V에 500A입니다. 네, 그거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여기에 노브들이 쫙 있잖아요. 여기 세 개는 미터값 파라미터값 여기 보이네요. 이게 안에 있는 것들 이게 마스터 볼륨이에요. 얘네 마스터 볼륨 여기 닫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드럼 사운드 여기 드럼 사운드도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드럼 사운드든 뭐든 이 마스터 볼륨으로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니까 이걸로 간단하게 조작하면 될 것 같고 이건 BPM 전체적으로 뭐 메트로놈 이나 네 뭐 이런 거 했을 때 BPM 조절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딜레이나 이런 애들 BPM 하잖아요. 네, 따로 지정해도 되지만 네 이걸로 다 같이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 볼륨 이거는 이제 이펙터마다 거기 지정되는 게 다르겠죠. 봐봐. 아 이게 플레이 볼륨이에요. 플레이 볼륨. 네, 나오는 그러니까 요. 기타 아웃풋 볼륨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예. 되죠. 네, 플레이 볼륨까지. 그리고 네 여기에 보면 파라라고 이제 파라미터 값 이거 전체적인 네 예. 채널 돌리는 건데 예.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 F랑 P가 돼 있어요. 예. 얘는 프리셋 모드고요. 예. 얘는 팩토리 모드겠죠. 예. 네. 그래서 다 이제 뭐 다 저 지정이 되어 있긴 한데 나중에 저희가 얘네는 말이죠. 그게 없어. 뭐 MT 비어있는 거? 비어있는 게 없어요. 다 프리셋이든 팩토리든 다 뭔가 넣어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있는 거야 얘네 99개 198개 프리셋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꺼내서 조금 만져서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부터 뭘 조작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네.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원어 아 이거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살짝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죠. 네. 저희가 기타를 여기다 꽂고 우리 마샬 헤드에다가 리턴에다 꽂았어요. 네. 이 아웃풋을.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깨끗하고. 얘는 푸시엔 방법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여기가 리턴. 샌드가 없잖아요. 네. 네, 샌드가 없고 아웃풋만 있기 때문에 리턴 단자에다 꽂으면 뭐 헤드 깨끗하게. 헤드 프리셋에서 안 거치니까 네. 네, 깨끗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지금 들어봤거든요. 네. 어, 되게 좋아요. 이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는 네.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네, 이게 프리셋 모드가 F 모드가 있고 P 모드가 있는데 F는 팩토리 프리셋 네. 그리고 P는 프리셋 모드. 프리셋 모드겠죠? 팩토리 모드와 프리셋 모드가 있죠. 자, 팩토리 모드랑 프리셋 모드 99개가 있는데 네. 198개 전체 합쳐서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쭉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아, 팩토리랑 프리셋이랑 모두가 아마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팩토리 모드는 그냥 냅두고 프리셋 모드에서 우리가 만지면서 내 사운드를 찾아가게끔 저장하면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펙터 타입은요 140개 이상의 그렇게 네, 하이 퀄리티 이펙터가 탑재가 됐고 우리 뭐 팩토리로 그냥 해볼게요. 네. 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사운드 들어볼게요. It's GP100. 이것이 GP100이다. 근데 마스터를 내리면 좀 줄어들겠지요. 네네 맞아요.
2번은 블링크 오디 오버드라이브. 여기에서 이 에디트를 들어가면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 하시면 되고요. 디스도 온. 좋다 이거. 아, 내 생각에는 이츠 GP100에서 네. 디스트를 뺀 게 블링크 오디야. 아, 그렇군요. 내 생각에는. 네. 네, 그리고 XT 나가고 내가 다시 다른 거 들어볼게요. 뭐, 스타클린. 스타클린? 아, 근데 이제 사운드가 레벨 차이가 디스트랑 클린하고 좀 많이 나네요. 네. 이건 좀 올려야 되겠네요. 어, 컴프레셔 뭘 넣는데 이렇게 좋지? 어, 들 볼까요? 우리 에디트 들어가서 컴프 컴프레서가 아니라 EQ를 넣었군요. EQ를 넣네요. EQ1. EQ 끄니까. 어. EQ 끌까요? 확 확 날아가자 이게. 이거 껐어. 이거 켤까요? 예. 네. 아 좋다 이거. 어, 자, 그러면은 다시 가볼게요. 와! 이게 지금 마스터가 27밖에 안 되거든요. 와, 세다 이거. 그 이게 공연장에서 어떻게 전날 좀 만져야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공연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댐핑이 잘 나오겠죠. 아 그렇죠. 멀티임에도 불구하고 네, 댐핑감 있게 펀치력이 빵빵. 그치? 어 좋다 이거. 그리고 너무 깔끔해.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어우, 와. 어 깔끔해. 너무 좋아. 네. 이거 너무 좋다. 웜 클린. 이게 플레이 볼륨이 다 달라.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볼륨 값을. 아 예쁘다 이런 것도. 어. 와. 와우를 한번 가볼게요. 네. 안 되는 게 있나? 그럼 안 되는 게 있나?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안 되는 게 있나? 와우 뺄게요. 와우 뺄게. 네. 가다 보면요 네. 뒤에 베이스 모드가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오. 슬림 슬림 슬. 어 여기 있다. 자, 6구부터 6구. 핑거 베이스. 얘는 스무스 베이스. 얘는 피크 베이스. 슬랩 베이스 오버드라이브 베이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베이스가 겸용이라서 이제 베이스 그 플레이어들 한번 보고 에디트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치? 네. 이런 식으로 그 베이스 주자들이 좋아하는 이펙트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네요. 네네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베이스 퍼즈도 있고. 오. DJ 앤트 베이스. 더티 와. 오토 와운 같아 오토 와운. 그러네. 아. 우리 베이스 스위트 제일 베이스. 아 이거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99개까지. 99개까지. 프리셋 참 좋네요. 와 여러 가지 진짜 없는 프리셋 없이 다 들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조작을 해가지고 프리셋 만들어 가지고 사운드 만들어 본 재미도 되게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